원숭이 두창 엠폭스에 감염이 되면 감염의 전파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대부분의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환자는 증상이 가벼워서 집에서 회복을 할수 있어요.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추가 노출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방을 따로 사용하면서 접촉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.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 우선은 피부 발진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. 긴 소매 옷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다른 사람이 발진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이게 중요한 게옷 수건, 음식, 식기, 마스크 등 이런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가 잘 됩니다.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니까요. 애완동물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.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맞는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빨래나 청소할 때 많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. 환자의 피부에 닿았던 침구, 수건 같은 물질들요. 세탁하기 전에 막 흔들시면 안 돼요. 깨끗하게 털겠다고 막 펄럭펄럭 흔드시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뭐 다른 세탁과 동일하게 세탁하시면 됩니다. 격리 해제 시점이 궁금하실 텐데요. 피부 발진의 딱지가 다 떨어지고 새 피부가 완전히 생길 때까지 격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 이 과정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. 그리고 회복 후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WHO에서는 12주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. 원숭이 두창 엠폭스 바이러스는 정액과 질 분비물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성관계를 통한 자세한 전염 가능성은 아직 연구 중이기는 합니다. 말씀드린 지침들을 잘 지키면 엠폭스 확산을 막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.